아, 풍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 뭐좀 지어야겠구만. 하나 뭐좀 지을게요. 아, 이것도 여기 땅 더럽히기 싫은데. 땅 잠깐 더럽히기 위해서 석유발전소로 잠깐 지었다가 포개도록 하죠. 아, 돈이, 돈, 돈, 돈. 야, 이게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바람 따위로는 도시가 안 돌아가요. 됐다, 됐다. 저거 석유 발전을 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잠시 후에 내가 이 모든 적자를 다 제가 녹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녹색 성장. 헬건이님 고맙습니다. 헬건이님 3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헬건이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얘는 왜 석유 파는 데서 석유가 필요하대? 아, 유정을 더팔수 있다고? 됐어, 됐어. 유정 그 정도면 충분히 파고 있어.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핵! 융합 원자로 가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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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들어간다! 이제 됐네. 야, 7,400, 6,000원. 전기가 남아돌아. 전기가 남아돌고 있어. 이거 대박이에요. 야, 전기가 이제 펑펑 써도 돼.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내가 늘 전기에 시달리면서 쪼달리면서 살았는데, 이게 얼마 만에 행복하게 전기를 쓰는 겁니까, 지금. 7,700원씩 원기요. 이제 이거 석유 없애도 돼요? 석유 지어도 됩니까? 아, 석유 부셔도 돼요? 네. 석유 부실게요. 야, 풍력 발전 꺼지라고 그랬는데. 야, 그거 더우니까 선풍기 몇 개는 유지시켜라! 아, 예, 회장님. 석유 좀 이따가, 좀 더우니까 이따가 선풍기 몇 개는 여기다 틀어놔야겠어. 우리 시장님 더우시니까. 이쪽 위에다가 스카이 롤러코스터 크라운. 야, 이거 롤러코스터 여기서 탈수 있게 죽는 거죠. 저 위에 이거 몇 층이야 이게? 200층짜리 건물에서 이 200층은 좋게 돼 보이는데 200층짜리에서 여기 롤러코스터 타면 거의 죽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 지금. 아, 상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가, 상가를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상가가 지금 부족해. 아, 상가가 지금 없죠. 실업위기야. 일자리가 없어. 원심불리기인가요? 아, 그렇죠. 잠시만요. 상가를 좀잘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할걸요. 상가. 상류층 상가. 이쪽에 상류층 상가를 딱 지을 거고요. 상류층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상류층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 관저, 내 시장 관저, 내 관저를 여기다가 빵 됐어. 그리고 또 상류층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아, 타워, 상가용 타워를 만들려고. 상가용 타워는 너무 낭비인데, 그거 돈 은근히 못 벌어요. 그럴까? 자, 이거 다시 나가라. 나가세요. 나가세요. 잘못 쳤습니다. 잘못 쳤습니다. 나가세요. 상가 만들, 상가 타. 깔끔하게 가야지, 깔끔하게. 상가층에 있는 엘리트 타워. 이거 중산층 상가인데, 이거. 개업식 하기 전에 내보냈다고? 자, 돈은 키보드로 벌면 돼요. 괜찮습니다. 화재 대응 준비 완료. 아직 부족해. 너에게 오늘 오랜만에 진짜 이 시장이 돈 팡팡 써서 예산을 우리 소방서 식구들 얼마나 그 없는 예산에 고생하셨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런 관제탑도 드리고, 소방 관제탑, 소방차가 두배 빠르게 출동하죠? 소방차 차고도 드리고, 소방대장 사무실, 소방대장 사무실, 소방 헬기 이착륙장, 그리고 우리 또 위험물 처리 트럭차라고. 이건 지금 별로 필요 없지만 그래도 만들어줘.
깔끔하다. 야, 우리 소방 인력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개까지 퍼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우리 경찰 식구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해드린 게 없어서 제가 여기서 예산 팍팍 낭비시켜서 예산을 그냥 팍팍 쏟아부어! 경찰차 주차장이 한꺼번에 6대! 한 번에 별이 6개! 아 이거 6개, 6대가 한꺼번에 감옥도 최첨단으로 최첨단 감옥 시스템 탈출 불가. 여기 들어가면 온통 다 유리벽으로 돼 있고 수감자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 탈출 불가능이죠. 경찰 관제탑. 야, 경찰 관제탑 멋있습니다. 아, 멋있다. 쩐다. 경찰 헬기 이착륙장. 형사동. 범죄자들을 미리미리 처단할 수 있게 형사들이 출동할 수 있는 형사동. 범죄 예방센터. 그렇지, 범죄 예방센터. 이런 거 있어줘야죠. 이웃도시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거죠. 완벽하다. 그동안의 한풀이를 다 하는구만. 자, 중산층 상가 생겼는데 한 층이면 되겠죠? 그죠? 두 층 정도는 해줘야 되나? 두 층 정도 해줘볼까? 한 층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스톱.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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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아쉬움은 없어. 상류층 상가도 하나. 상류층 상가층도 하나. 됐어. 이 정도면. 사무실도 한번 지어볼까? 여기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야, 석유 퍼지마. 우리 석유 따위 필요 없어. 석유는 저기 못 사는 동네 애들이나 캐는 거고, 이거는 어디 저기 뭐야, 그 뭐 벤틀리나 타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타는 거니까 석유 푸지마. 저 벤틀리나 타는 애들이 지금 뭘 안다고 저기 석유를. 어, 자, 만수르게 우리 동네에 석에 나한테 몇 대 맞던 애예요. 같이 내 도시락 들고 다니던 애야. 걔 우리 시장님, 우리 돈이야 쏟아져 나와 지금. 자, 어디 보자. 아, 세금 없이 하라고? 세금이야 너무. 아, 세금은 좀 받아야 돼. 이따가 우리 녹색 성장 할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어, 그렇지. 상가도 만들어졌고. 이 또 우리 서민층 상가가 없어요. 서민층 상가는 이 바닥에다 만들자 그냥. 관광객들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건물 하나 다지는 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자, 퇴거해 주십시오. 여기 상가, 곧 상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신 분들 나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2주. 옆에 건물로 2주. 아, 강제 철거 아니에요. 지금 다 협의 됐습니다. 아, 여기 뭐야. 아, 여기 어느새 중산층이 돼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중산층이 돼 가고 있네, 여기는. 어, 여기 바닥상권이 좀 남아있어요. 어, 그런데 바닥상권이 약간 남아있네. 신기하게. 좀 줄까? 학교도 여기다 지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여긴 응용산업이랑 첨단산업 짓도록 할까? 아니, 여긴 첨단산업. 쓰레기 처리층도 여기 있어. 이걸로 해도 되나? 안전층, 교육층. 교육층 하면은 그러면은 뭐 학교 안 줘도 되나요? 아파트층도 지어야 되는 거죠? 일단
아, 안 줘도 되는 거라고? 대도의 지명인 것 같습니다. 아, 교육층 있으면 학교 필요문어. 한 군데만 만들면 되나? 정원 1200명? 교육층 하나 짓고. 네. 아파트층은 여기 있으니까 충분해, 우리는. 전기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또 안 줘봤던 것도 뭐가 있지?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콩알만 하네.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 생각보다 큰데? 에펠탑 여기 상류층 애들 놀라고 이 옆에다 갖다 놓자. 공원처럼 뛰어놀라고. 근데 이제 공원 대신 공원 지어줄 여유가 없으니까 에펠탑이나 지어줘.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라고. 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그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없는데? 저 윌리스 타워 말하는 건가요? 그냥 이거 이제 싼데. 이거 자주 짓는데. 아이 여기 지어줍니다. 지어줘요. 아 지나갔다고? 있다고? 아 있네? 아 진짜? 아 진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구나. 여기 우리 시청 부속 건물로 이쪽에다 놓자. 여기 시청 부속 건물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 여기서 먹고 자고 출근하기 편하게 하고 복지. 이게 다 복지입니다. 이게 다 복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긴 이제 점심시간 때. 이거 가네 이거. 이거 누가 고쳤어? 이거 누가 고쳤어? 시장님 제가 고쳤습니다. 아 잘 고쳤구만. 이거 가네 이거. 아니 여기 다 이거 점심 먹을 때. 아 상류층을 위한 도시 아니. 불 들어오니까 예쁘다. 불 들어온다. 자 이거 괜찮나? 이거 하나면 되나요? 아니면 몇 개 더 일자리가 더 필요한가? 일자리 좀 보고 해줘야겠구나. 아 일자리가 지금 남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딱 맞는 거 아닌가? 맞죠? 아 서민분들도 지금 다 챙기고 있죠? 높은 관광객 수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물이 없어서. 잠깐만 기찻길이 어디로 오는 거지? 아 이 뒤쪽으로 오는구나. 아 이쪽에서 좀 아 무직을 좀 봐야겠네. 아 무직이 좀 많구나. 무직이 저 정도니까 195명 370명. 상류층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상류층이 약간 더 있어야겠어요. 상류층이 나중에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층도 좀만 더. 잠깐만요. 제가 다 일자리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좀만 기다리세요. 오늘의 총수입이 마이너스 6천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관광객 유치합시다.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이쪽으로 좀 할 수 있게. 기찻길을 딱 뺄게요. 기찻길 빼는 게 어디 있었더라? 여기서 기찻길을 기차역을 아 공항 일단 기차역부터 하고.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기차역을 빼야지 이쁘게 뺐다고 소문이 날까? 아 뭐야? 아 이 결국 이거랑 연결이 안 되네. 어디 볼까? 돌멩군인 것 같습니다. 아 쓰레기 빨간 불 켜졌구나. 아 쓰레기장. 아 이런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또 이게 얼마나 필요하나 이게.
아, 인구수가 5만 7천 명을 넘었어요? 어. 쓰레기장. 어, 이거 좋다. 쓰레기 분해기. 이거 별로예요? 1.5톤. 시간당 1.5톤. 이거 시간당 1.8톤. 이게 훨씬 좋네. 아, 가난한 모드로 들어갔어요, 내가? 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난함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난하게 익숙해져서 돈을 흥청망청 썼어야 되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썼네. 미안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래서 버릇이 무서운 거라니까. 내가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막 쓰고 있어요. 재활용 센터 같은 거 누가 재활용을 합니까?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 왜 지금 남의 쓰레기를 주워다가 지금. 토양 정화기가 여기 있네? 아, 토양 정화기 한번 해줘야겠구나, 여기다가. 어, 이런 게 토양 정화기가 있었네. 이게 딱 한번 토양 정화까지 딱 되는 거죠? 아, 기가 막히네. 야, 맞춘 듯이 여기 딱 돼 있네. 어. 이래서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는 거래요. 아, 오염 여기 됐어요. 토양이 여기 엄청 오염됐습니다. 보십시오. 이쪽에. 어, 여기 왜 똥물이 안 생기지? 정말 여기 이상하네. 똥물이 너무 정화가 잘 되고 있나? 물은 안 부족한가? 아, 물도 있구나. 충분하고. 네. 저거 설치해서 없어진 거 아니야? 토양 정화 좀 시켜. 괜찮아요. 또 모자란 것도 뭐 있나? 아, 이거 기차역을 어떻게 빼줘야 되는 거 도대체. 어, 최대한 이쁘게 빼야 되는데. 기차역 뭐 이렇게 해줘야지 뭐. 잠깐만요. 쓰레기장 옆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겠구만. 아, 이거 너무 공간 낭비인데. 스타디움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피곤해. 그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공간 낭비. 나중에 공간 낭비되면 없애면 되죠, 맞아. 없애면 되지. 자, 여기 뭐 놀러 올 사람 놀러 오시오. 이거 뭐 그냥 놀러 올 사람 놀러 오라고 좀 쳐주고. 기만 선택하고. 자, 뭐 더 필요한 거 있나? 상가층 두 개 됐고. 첨단 산업 같은 것도 해줘야 되나? 100만 명 한참 멀었다고요? 아. 아니야, 100만 명 그거는 그냥 얘기한 거고. 이건 뭐지? 아, 스쿨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주면 이웃 도시로 다니겠대. 알아서. 스쿨버스 정류장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알아서 이웃 도시로 좀 다니게. 이웃 도시로 학교 다니겠지 뭐. 알아서. 아, 기차역의 정류장. 뭐 대중교통 하나 좀 만들어줘야겠네요. 왔다 갔다 걸을 게 좀 부족하니까. 버스보단 전차로 가자. 버스 길 막히니까. 전차. 아, 자기부상. 자기부상 열차. 그렇지.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열차. 그렇지, 자기부상 열차 깔끔하게. 야, 깔끔하다. 됐어. 오케이, 끝. 이렇게 놔두면 이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길이되는 거죠? 네. 좀 더 곡선으로. 됐어요, 곡선으로. 되게 이쁘게 됐죠? 여기는 이렇게 원래 끝에 이렇게 놔두는 건가? 알아서 이렇게 끝에 놔두는 건가요?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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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괜찮아요. 네.
전차도 만들어봐요. 전차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관광도시답게 전차도 좀 있어줘야 맛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몇 대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2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되네. 아, 공항도 만들자. 공항, 공항을 이쪽에다 만들어야겠다. 석유 있는 데다가. 쓸모없는 땅이죠? 우리 도시에서 가장 무쓸모한 땅이 이 밑에 석유 있는 땅이야. 뭐 이거 물도 안 나오고 이거 밑에다 놓으면은 이거 쓸모도 없고 이거 저 어디다 써 저거 물이 났지 먹지도 못하는 거. 공항지야. 공항을 뭐 어떻게 긴 큰 길이면 되나? 왜 공항이 안 젖으냐? 어? 옆으로는 안 되나? 아, 이게 좀 약간 모자르네. 실제로는 여기에 공항 되면 이름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빼줘야겠네. 아무래도 귀찮게 길을 한번 뽑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 저기야? 한번 이 정도면 되려나? 큰 길로 뽑아줄까? 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공항. 자, 비행기. 됐어, 딱. 아하, 맞춤. 완벽 맞춤. 화물 터미널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객 터미널 하나. 화물 터미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둘. 됐다. 와, 완벽하다. 다 짓고, 여객 터미널 많이 짓고. 자, 비행기 한번 잘 되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이제 한번 보겠네요. 비행기는 이게 맨날 잘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 맥시스맨 기지도 하나 지어줘야겠는데? 맥시스맨도 이쪽에서 같이 살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맥시스맨 어디 살지? 다른 도시 구경은 좀 이따 할게요. 나 어느 정도 좀 완성된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공원층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어느 정도 좀 아파트층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무지개 더 늘어났죠. 아, 당연하죠. 무지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일자리를 더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더 만들 겁니다. 저 딱 계산해가지고 딱 만들 거야. 우리 인구를 좀 더 늘려놓은 다음에. 아, 햇빛 받으니까 멋있다. 이거 구름다리 일단 없애야 되겠는데? 자, 그래. 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 시민분들 일하지 마세요. 자,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일하지 마세요. 다 놓으세요. 원하시는 분들만 하고, 꼭 이제 마틴 임무만 하고. 경찰 헬리포드 만들어줬어요. 그거 만들어줬는데요. 하나 만들어줬는데,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두 개 만들어줬어요. 소방 헬리포드도 하나 더 만들어줄까? 그렇지, 됐어. 세금도 없애자고. 아, 세금은 좀 받아야 돼. 나태해지면 안 돼. 시민분들이 나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항은 누가 이용하긴 하는 거야, 이게? 하루 299명. 뭐, 대기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어서오세요. 아, 공항에 교통. 아, 맞다. 이쪽에 너무 얇은 길로 했나? 대중교통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아, 대중교통.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야 되나? 자기부상열차 여기까지 가면 좀 너무 낭비 아닌가? 자기 부상을 뽑으라고? 네. 낭비 아니에요? 아, 그래. 여기다가 자기 부상. 요거를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줬구만. 됐어요. 연결할려? 컨트롤렛이 모자란다고요? 어, 이거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거지? 어, 그러네? 이거 하나 더 줘야 됩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 더 줘야 되는 건가? 저것도 모자라는 거구나. 이거, 여기 탈 때 되게 재밌겠다. 아, 더 만들면 돼요? 오, 다행이다. 반대쪽 대칭으로. 컨트롤렛 전송 25% 증가. 컨트롤렛 전송 25% 증가. 유지 보수 비용 없음. 이런 거. 이렇게 됐다. 어, 좋아. 됐나, 이렇게 하면? 아, 유튜브 재생 목록 업데이트 해줄게요. 미안해요. 요즘 바빠가지고 다 못했더니. 됐다, 쌍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좀 부족한데? 아, 불꽃놀이 하고 싶다고? 하지마. 하지마. 소란 일으키면 안 돼요. 아니야, 이 행령 확발전기 잘 되고 있어요. 얘네 쓰레기 폐기장이랑 토양 정화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 와, 또 모자른가 봐. 이거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됐다. 올라간다. 아, 두 개면 돼요? 올라간다. 아, 조금씩 올라가네. 지금 아예 상류층이 모자라서 그래. 잠, 7층이 구름다리지? 상류층이 더 있어야 돼. 7층이 구름다리. 아파트 올라갔고, 6층은 사무실 기반 산업. 응용산업은 좀 공부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이 기반산업이랑 응용산업은 중산층 말하는 건가요? 네. 아, 중산층이 응용산업. 그렇구나. 오케이. 아, 잘 돌아가고 있네요, 컨트롤렛. 나쁘지 않아요. 쭉쭉 움직이고 있고. 거의 뭐 최첨단 도시답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카지노. 그동안 우리가 늘 실패했었던 무한 카지노. 아, 대학 숫자고? 아, 알았어.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의외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게임할 땐 공부하고 싶은가 봐요. 대학 숫자. 아니, 갑자기 공부하자고 해서 당황했네. 여기 밑에, 아, 공항 옆에다가 대학을 짓는 거야. 큰 대로변에다가. 다른 데서 공부하러 오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항공대학교. 그렇지. 대학 간판. 대학 간판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간판이에요.
간판 딱 국립 대도대학교 대도 유니버시티 너 대대 나왔니? 어 나 대대 나왔어 우리 대대 동기끼리 잘해보자 우리 대도대학교 기숙사 그 다음에 경영학부 아 이거 뭘 줘야 되나? 이거 뭐가 좋나? 법학부 가질 수 없는 것 의학부 과학부 아 다 지으라고? 아, 알겠습니다 다 지을게요 기숙사도 필요하죠? 기숙사도 의외로 많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쪽 고속도로 옆에다가 학생들을 이제 대충 뭐 고속도로 옆에서 지어도 됩니다 기숙사 공학부 법학부 의학부 과학부 야 캠퍼스 쩐다 경영학부 아 경영학부는 아 경영학부는 애매하네 아 애매하게 됐어 이쪽까지 연결시킬까? 놀 곳도 없고 시끄럽네요 아니에요 여기 놀 곳 많습니다 놀 곳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경영학부 보행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보행로 이거 뭐 다 연결시켜줘야 되나? 아 보행로도 만들어줘야 되나봐 경영학부 왕따 왕따 아니에요 아 기숙사를 멀리 지어요? 아 그럴까? 그러자 이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경영학부 됐어요 기숙사 기숙사 저쪽에다가 끄트머리 몰딱 500명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뒤에다 상가촌 이제 학생들 놀 수 있게 이쪽에 세븐일레븐이랑 좀 몇 개 소규모 상가들 아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500명인가요? 유흥촌인데 아 보행로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거? 뒤로? 먹자골목 만들어줘야겠네 이거